알겠습니다. 네. 지금 응급실 너스 중에 TB 걸린 사람 몇 명이지? 양희, 수정이, 또 진영이하고 안미정 선생하고 이영애도 걸려 있어요. 아유, 정말 심각하네. 40명 중에 5명. 다른 감염은? 한 명은 체열 중 니들에 찔려서 헤파타이티스가 걸려 있고 루벨라도 있고요. 또 감염은 아니지만 HMP에 걸린 사람도 여럿이고요. 주 선생이 정확한 명단 파악해서 나한테 제출해. 네.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.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. 윤 선생이 직접 TB 걸린 사람들 약들 먼저 체크하고 호전될 때까지 환자 접촉 피해줘요. 네. 이정화 선생은 어떻게 됐어요? 지금 체스트에 튜브 박았어요. 그 정도야? 네, 보기 끔찍하더라고요. 다른 환자 시술할 땐 그냥 그랬는데. 그 정도면 계속 일하기 힘들 텐데. 수상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은 누가 맡기로 했나? 이정화 선생하고 전부다. 그거 저 다른 사람으로 알아봐. 네. 아니, 이정화 선생. 예, 지금 회실로 올 겁니다. 그럼 정 선생님 말이요. 수련병 명의로 각 의국에 회람을 좀 돌려주게. 딱딱 좀 감염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. 알겠습니다. 그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야 기합 빠졌어. 들어와요. 거 좀 함께. 당연 몸 관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? TB 걸린 줄 알았으면 제때 약 먹고 신경을 좀 썼어야지.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돌보면서 그게 무슨 새야? 죄송합니다. 그래? 이제 어쩔 건가? 그런 몸으로 계속 일할 수도 없구만이에요. 저 괜찮습니다. 그게 괜찮은 사람 얼굴이야? 과장님하고 내 의견은 자네가 당분간 쉬었으면 하네. 당분간이라면? 한 1년간 휴직을 했으면 좋겠어. 어디 파견이라도 보낼까 생각해 봤는데 뭐 그것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쉴 때 확실하게 쉬는 게 좋지 않겠어? 전 정말 괜찮습니다. 일할 수 있습니다. 해야 합니다. 너무 고집 부리지 말게. 그러다 더 악화되면 자네 의사가 뭐 끝장이야. 우린 자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지. 선생님, 정말입니다. 이제 약 제대로 먹고 치유하겠습니다. 자네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. 우리 일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. 뭐 결정은 자네가 판단하고 자네가 내리는 거니까. 다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권유할 뿐이야. 정화야. 아무 말 마. 그냥 좀 내버려둬. 제발 고집 피우지 마. 너 1년간 휴직한다고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. 아니, 나 이런 소리 뒤처지기 싫어.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알지? 여기서 쉬면 나한테 주어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. 나 정말 그러기 싫어. 임마, 이건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야. 지금 네 상태가 어떻다는 건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잖아. 그걸 무시하는 건 오만이야. 그래도 좋아. 나 할 수 있어. 약 먹고 신경 쓰면 금방 좋아질 거야. 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너 이럴 때마다 사람 얼마나 질리게 만드는지 알아? 어떻게 매번 네 판단, 네 고집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니? 내가 언제? 늘 그래. 그런 자신을 의식도 못할 만큼. 그 때문이니? 내가 다가서면 저만큼 비켜섰던 그 때문이야? 나 몰랐어. 나한테서 그런 병을 느끼는지. 근데 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? 8년 동안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살았으면서.
왜 한 번도 이런 고민 얘기하지 않은 거지? 난 정말 몰랐어. 나한테서 그런 벽을 느끼고 있었는지. 근데 우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? 8년이 넘게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살았으면서 왜 한 번도 이런 고민은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? 야, 너 뭐 무슨 일 있냐? 어? 아니요. 아이, 근데 얼굴 왜 그래?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. 야야야, 그럼 나 할 거 없어. 너 이거나 봐라, 어? 이게 바람이라니까. 아기 공룡 둘리, 14살 영심이. 너 이런 고전을 읽으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진다고. 고길동이 말이야. 둘리를 괴롭히는 게 한 마리 끌어먹고 그냥 똑같아. 형이 둘리야? 예? 아,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네. 내가? 바람 좀 쐬려고요. 한잔 할래요? 네. 자, 가자. 자식이 나한테는 엄마처럼 굴거든요. 난 그냥 그게 편하고 좋은데 지는 안 그런가 봐요. 이정환 선생이 동훈 씨를 좋아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낄 정도예요. 그것도 지난 일이죠. 이젠 지쳐 나가 떨어졌거든요. 나한테 준 사랑을 난 늘 상처로 돌려줬으니까요. 이정화, 네 마음대로야. 가슴이 무너져 내리든 피로도 하고 쓰러지든 네 마음대로야.